두값사 해리 조정석의 경사님 다치는 거 싫다 걱정. 내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한수 개원 기자. 두값사 해리가 조정석의 걱정을 표했다. 9일 방송된 MBC 월화 드라마 투값스 극본 변상순 연출 노현종 27호에서는 차동탁 조정석군 ELMS을 쓴 교안에게 위협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차동탁은 교안에 당해 쓰러졌다. 그는 가까스로 위협을 벗어난 뒤 병원으로 향했다. 송지한, 해리군, 은, 이 사실을 전화로 전해 듣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. 이어 송지한은 자동탁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했다. 그는 형사가 뭐 그리 자주 다치냐. 또 뛰어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. 적당히 피하기도 하고 그래라 면서 걱정을 표했다. 이에 자동탁은 지금 형사한테 범인 대충 잡으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고 송지아는 다치지 말라는 소리라. 차 형사님 다치는 거 싫다 고 답했다. 이후 송지아는 홀로 사건 조사를 하다 자동탁에 전화했다. 자동탁이 다시 병원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자 송지아는 난 다치지 말라는 말을 한 거였는데 라고 투덜거려 웃음을 자아냈다.